부끄러우셔가지고 몸뚱이빨을 이렇게 손이 갈 곳을 잃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춤 한번 춰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 긴장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계속 음악 주시고요. 자, 우리 아버님 춤을 추실 때까지 아버님 앉으실 수 있도록 자 뒤에다 마련해 주시고요. 자 아버님은 단상 위로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자녀분들은 내빈 여러분들을 향해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친구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기 얼굴 가리지 않게 예쁜 모습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인 여러분 앞에 쭉 서 있는 우리 가족들. 네, 오늘의 주인공 아버님의 자랑스럽고 든든한 사랑스러운 자손들입니다. 자 우리 가족들의 합동 인사가 되시고 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 가족합동 인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 올렸습니다. 자 이 절의 의미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자녀분들을 대표해서 또 우리 장남께서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점검하시고 준비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박수. 자 그래서 말주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장남에게 또 마이크를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인사 한 말씀 드려봤고요. 또 이 댁에 또 우리 큰 누님이세요.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올릴게요. 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눈까지 와가지고 사실 너무 걱정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반가운 얼굴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랑하는 아빠 생일 많이 축하해주세요. 이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공부한 느낌이에요. 네 우리 자녀분들 인사 말씀에 정성이 가득 담긴 네, 좋은 말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도 네. 좋습니다. 다이어몬드 생일이에요. 네 오마리 오마리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자 우리 친구도 네 마이크 잡는데 의미를 들면서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보내보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그렇지! 아이고 좋습니다. 자, 한쪽으로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자, 1부 순서 끝날 때까지는 자리 뜨지 말고 단상을 지켜주시고요. 자, 이어서 1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네, 헌수, 절 올리는 시간입니다. 자, 절 올리는 시간에 앞서서 우리 아버님 오늘 외롭지 않으시게 옆에 앉아 계실 우리 같은 학렬 되시는 어르신들 한번 모시도록 할 텐데, 혹시 고모님? 고모. 큰고모. 아, 네, 준비했어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목도리도 스카프도 예쁜 걸로 일부러 차고 오셨어. 어디서 이렇게 예쁜 걸 구입했어요. 네, 자 우리 고모님 앉을 수 있게 의자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자 우리 또 고모님 중에 또 앉으실 분 계신가요? 고모님? 아 일찍 오셨어요 고모님. 아우 미국 스타일 계세요. 미국 스타일. 자 의자 좀 하나 또 예, 앉아주시고 네 고모도 앉아주세요. 혹시 작은 아버님 오셨습니까? 어 작은 아버님 안돼 안되겠어 너무 젊어. 어디 너무 젊은데 어떻게 앉을 의향 있으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젊으셔서 아니야 쑥스러워서 쑥스러워서
네, 쑥스럽지만 그래도 모실게요. 잠깐 나와보세요. 원래 처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박수도 나왔네. 아, 중요할 때는 전화기 좀 꺼보세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자리에 다 모셨습니다. 네, 우리 작은아버님 오실 때까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자, 입구 쪽에서 주차 등록을 하셔야지, 네, 주차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주차번호 알려주시고, 나중에 그 큰 혜택을 좀 받으시고요. 자, 우리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작은아버님은 좀 늦게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자녀분들 먼저 인사 올릴까요? 네. 아니요, 지금 오셨어요. 네, 아유, 참.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뭐라고요? 네. 바로 우리 형들이로 와야 되는데. 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오실 분들 또 계신가요? 내일 안 맞는데. 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다리에 다 모셨고요. 자, 옛부터 주인 없는 공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아버님 굉장히 오늘 부끄러우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또 주인공 인사 말씀 올려볼까요? 여러분들 박수가 없어서 아버님이 못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어디 먼 길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저로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애들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고 끝까지 재밌게 노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버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소천사예요, 그쵸? 당황한 거 전혀 티 안 나요. 네, 아버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우리 주인공 아버님 외롭지 않으시게 흥겹고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식사 드셨다고 가시지 마시고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또 2부 영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 빛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의가 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남네 분. 네, 우리 손주들이 원래는 학년이 달라서 따로 올려야 되는데 좀 어려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절 올리게 됐는데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장남네 분. 네, 신발 벗고 돗자리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신발 벗고 다 같이 올라와서. 자, 무릎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 아드님 오른쪽으로. 자, 우리 아드님이 잡아주시고. 자, 우리 친구. 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며느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대로 절수건 끼고. 네, 우리 장남내외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님과 고모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술 한 잔 올립니다. 첫 잔은 못 드시더라도 이별해도 되시고 태주 잔에 태주해 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으시면 다 드셔도 돼요. 네. 와, 우리 이거 스타일이 우리 아드님 스타일이신가요? 아, 주던이시구나. 네, 네, 좋습니다. 자, 아버님, 자, 건강하라는 마음을 잡아서 한 가득씩 키워봤고요. 작은 아버님, 여기 집중해 주세요. 여기. 네, 건강하시라고 한 잔 올렸습니다. 자, 우리 고모님도 한 잔 드시고. 자, 첫 잔이니까 건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잔을 높이 들어서 지워져!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좋다, 크게 좋다 하시는 거예요. 지워져! 좋습니다. 쭉 드십시오. 얼씨구!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절 선배로 인사 올릴게요. 큰절 선배 올려주세요. 대례. 건강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시고. 네, 평상시에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부모님께, 우리 아버지께 다소 부족했던 부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드님, 아버지한테 축하한다고 인사 말씀만 해볼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센스 있게. 자, 우리 딸 같은 며느님이세요. 우리 아버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네,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효부상 받았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더 잘 모시라는 그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자, 이어서 우리 따님 네 분,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 인사 올린 다음에는요, 우리 조카님들, 조카딸, 조카며느님, 조카사위님 합동으로 인사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자리 앉아주시고. 네, 우리 따님 사위님 내가 네, 술 한잔 올립니다. 눈물 흘리시는 건 아니시죠? 아파서. 네, 오해할 뻔했어요. 자, 우리 아버님, 아우, 큰 작품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예쁜 따님을 나와주셔서 이렇게 듬직한 우리 이대게 대들보이신 우리 사위님을 만났습니다. 자, 한 잔 쭉 들이키세요. 쏙 떠주셔야죠. 자, 좋다! 쭉 드세요. 자, 일어나셔서 큰절 삼배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절 삼배 올려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고이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께 한 말씀 하셔야죠. 아, 아버지. 아, 진짜 말로도 표현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조금 전에 우리 따님이 인사말 들어보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말로도 표현 못하는 것 같은 우리 아버지. 그래서 몸으로 표현을 한번 해드리겠대요. 자, 우리 아버님이 입이 귀에 걸릴 때까지 이 한 몸 받쳐서 신나게 댄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음악 주시고요. 우리 부부 댄스예요. 부부 댄스. 박수.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 이 모습으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우를 즐겨본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 이어서 지금 무슨 꽃다발이 전달이 됐나요? 어디서 오신 겁니까? 친구. 친구가 잠깐만요. 재경반남 초등학교에서 41회에서 대표로 우리 아버님께 꽃과 같이 아름답게 사시라고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꽃다발 증정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 전해드리고, 아니 가서 올라가서 전해드리고 한번 악수하고 포옹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우리
꽃미남 아버지께 딱 어울리는 꽃바구니. 네. 와우, 네, 좋습니다. 그 아래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조카님들. 네, 조카님까지 절 올리고, 예,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카딸, 조카매니님, 조카사위님, 친가회가 조카님 합동으로, 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는 손길 잠깐 멈추시고요. 단상 앞으로 모두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오세요. 네. 자, 한 번에 올리도록 할게요. 신발 벗고 올라와 주시고요. 자, 우리 조카님들까지만 인사 받을게요. 자, 우리 조카님들 아버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세요. 조카 손주까지 다 오세요. 네, 신발 벗고. 네, 우리 남자분들이 앞줄, 여자분이 뒤줄에 서실 거고요. 자, 조카님들 합동으로 한 번에 올리도록 할게요. 속히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그러니까 조카들한테 절까지 받게 생겼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네. 자, 무릎 꿇고 자리 앉습니다. 자, 우리 제일 큰 조카님이 누구세요? 어느 분이세요? 네. 자, 잡아주시고. 양껏 따라주세요, 양껏. 네. 우리 조카님 스타일대로. 네, 아주 음주를 좋아하시는 조카님이세요. 네. 건강하시라는 마음을 담아 한가득 채워봤고요. 못 드시면 이비대도 드시고 대주자리 대주해주세요. 자, 일어나주시고 큰 소리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외치면서 큰 절 1회배 반만 올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큰 절! 앉으세요. 여성분들도 어떻게 복장이니까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카님까지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라고 내리는 복장이에요. 자, 우리 장조카님은 네, 좋아하시는 만큼 한가득 채워봤고요. 고개 옆으로 돌리시고 쭉 들어주세요. 아, 먹고 다 건강하세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두루두루 건강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무서운 말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카님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것으로써 오늘 예의가 지는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모님들, 작은아버님, 네, 자리에 가셔서 식사 이제 마음껏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자녀분들은 우리 아버님 양 옆으로 들어가 서주세요. 자, 의자를 뒤로 쭉 밀어내시고, 어우, 어머니, 뭐 이런 것까지 치워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아버님, 네, 케이크에 불을 밝혀놓은 거 가족 축가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자, 자녀분들 케이크에 촛불 좀 켜주세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네, 자, 우리 아드님, 네, 초에 불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느님도 불을 붙이면 하나 빼서 같이 연결해주세요. 네, 성냥 굉장히 오랜만에 켜보죠. 네, 안 붙는 거 아니야?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타오르는 촛불처럼 자신을 일세하여 저희 남매를 길러주시는 애 정말 정말 같은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분의 부탁하는 가족 축가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하는 따님,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 오호? 지안아, 일로 와. 지안아, 일로 와. 지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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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아
너무 잘해서 앵콜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KBS 방송국에서 사진 촬영도 나왔어요. 비디오 촬영도 나오고. 자, 우리 아버님 자녀분들과 함께 가까이 서주시고요. 저 타오르는 7개 초에 모든 나쁜 일들을 실어서 자, 하나 둘 셋에 맞춰서 초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모두 호흡을 모으시고 하나 둘 셋 쏴주세요. 유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로 앞사람 팔꿈치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하나 둘 셋을 맞춰서 케이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나눠주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버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좀 바쁘네요. 자, 우리 가족분들 자, 한 잔씩 따라주시고요. 우리 가족분들과 여러분들과 건배의 순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앞에 놓인 잔에 술 못 드시는 분들은 음료수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과 정까지 듬뿍 담아서 건배 제의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 가족 같은 분들만 오셨습니다. 네, 저기 엄마 아빠랑 같이. 자, 가족 같은 분들만 오셨습니다. 이왕이면 옆 사람 잔에도 사랑 가득 채워주시는 게 분위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 가족분들 다 채우셨나요? 한 잔씩 다 잡아주시고. 자, 여러분 다 채우셨습니까? 자, 채운 잔을 높이 들어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위하여!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 아드님 아버지 볼에 뽀뽀하고 내려오세요. 자, 아버지 볼에 뽀뽀. 어머, 사랑합니다. 어, 역시 막둥이라 달라요. 자, 우리 며느님 따님 아버지 볼에 뽀뽀. 자, 여기까지는 쉬웠어, 그쵸? 자, 이제 며느님 차례예요. 자, 며느님 차례예요. 아니, 그거 갖고 안 돼. 아버지 볼에 뽀뽀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 문제예요. 사위님 성별이 같아. 굉장히 힘들지만 오늘 한번 아버님을 위해서 자 사랑해 키스 사랑해 키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녀분들을 훌륭히 성장시키신 우리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머, 굉장히 감옥 가신 줄 알았더니 그 보조개가 매력이에요. 자, 아버님 모시고 다 같이 앞으로 좀 나와주실게요. 자, 오늘 여기서 1부에서는 끝나는 시간에 앞서서 우리 아버님을 얻고 효도관광을 하면서 1부 순서 끝을 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부 영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아드님 군대는 갔다 오셨죠? 네, 좋습니다. 자, 중앙으로. 자, 여러분들이 박수에 힘을 실어주셔야 아버님이 6주간 체중을 얻고 행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아들 업어서 키우셨잖아요, 그쵸? 지금은 한 번만 업어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아버지. 자, 우리 사위님 아버님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복을 입어서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으라차차 할 때 살짝 받쳐주세요. 아시겠죠? 센스 있게. 자, 으라차차 푹 안기셔야 돼요. 이렇게 말고 푹 안기셔야 돼. 출발합니다. 출발. 자, 뒤따라 갔다 오세요. 내렸어? 아, 그러면 행진! 손을 들고 행진! 왜냐면 아버지 여기에 뭐 좀 찼어요. 권총이 있어. 방아쇠 당겨질까봐. 그쵸? 방아쇠 당겨질까봐. 자, 기차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첫 스타트고요. 뒤로 일렬로 따라갔다 오시는 거예요. 일렬로 기차놀이. 네, 손님들한테 인사도 하시고요. 우리 아버님께 약속 따라주실 분들 따라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많이 축하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반통주의 소년 몸이 되어서
분들도 계신데 저 일찍 오신 분들은 식사들 좀 하셨죠? 자 지금부터는 운동도 하실 겸 소화도 시키실 겸 네 우리 아버님 어떻게 초등학교 동문 되시나요? 고향 친구? 동네 친구? 형? 동생? 오빠? 친구? 친구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부 여흥 시간인데요 자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축하해 주시러 오신 우리 친구분들 이상형인데 결혼하셨어요? 아직? 아직? 좀 이따 만나? 몰라 자 동그랗게 원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랗게 원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하고 시원하게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 오셨으니까요 자 TV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멋있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오빠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손을 다 연결해서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 어머 친구분이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많이 여동생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야 자 손잡고 한번 뺑 돌아서 원을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 한번 그려볼게요 손잡고 다 같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에요 오늘 다 친구야 자, 손잡고 괜찮아 아니 남녀 칠세 그거 없어졌어 그럼 꼭 잡아야 돼 자 지금부터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오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께 악수를 하면서 다 같이 릴레이예요 아시겠죠? 뒤따라갔다 오시는 거고 아버지하고 계속 악수하시는 거예요 이분하고도 하고 이분하고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릴레이 아시겠죠? 준비됐죠? 준비됐으면 양손을 머리 위로 박수 한사 다시 한번 박수 한사 한번 더 한사 출발 자 악수 자 뛰면서 즐거운 날이니까 뛰면서 한사 역시 우리 후배님밖에 없으세요. 자 우리 아버지 아버님이 너무 과묵하니까 다들 과묵하게 돌아가시네요. 네 그래서 아버님 잠시 중앙으로 자 이제 아버님 노래를 시작으로 여기 계신 우리 친구분들 노래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평상시에 우리 아버님께서는요 누구 좋아하시는 아시는 분 가수 일어나서 와우 진정한 진정한 우리 후배님 되세요. 자 뒤에 계신 분도 뭐 누구세요? 나훈아 나훈아 노래 엄청 좋아해요 와우 우리 아버님 나훈아 진짜 열성 팬이시구나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나훈아 노래 너와 나의 고향 자 이어서 이 노래가 끝나면 앵콜을 외쳐주셔야 돼요 자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그래.
빛을 보는 날 비가 난가 여기서 날